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지난번 테니스 서브 잘하는 법 토스편 아홉 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볼 파지법에서 손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손바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손바닥에 닿지 않고 손가락으로 잡으라 라는 설명을 제대로 적용한 볼 파지법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손바닥에 공이 닿지 않는 의미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처럼 손바닥에 공이 닿은 상태로 볼파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의 넓은 면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이랑 손바닥이랑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는 굳은살이 생기는 너클이란 부분까지가 손바닥입니다.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너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표시한 너클까지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공이 닿으면 손바닥에 공이 닿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처럼 손바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디까지가 손바닥인지 알아야지 손바닥에 닿지 않는 바지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손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최대한 안쪽으로 깊게 잡은 이미지가 보이시죠? 지난번 아홉 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이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공이 손바닥 쪽으로 더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손바닥 중간에 두 번째 너클 표시한 부분에서랑 있공 닿는 간격이랑 이 이미지에서 간격을 보면은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손바닥에 닿지 않지만 최대한 깊게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이란 면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의 최대한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공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공간보다는 최대한 손바닥에 닿지 않도록 안쪽으로 깊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 아홉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 테니스 서브 잘하는 법 토스 펀 10번째 영상, 파지법 두 번째를 설명한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볼 파지법을 점검해 보시고 좋은 토스를 만드는, 좋은 파지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